들만 사용해서 해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채소입니다. 오늘은요, 원래 제가 이렇게 다이소에서 구매해온 다이소 하울을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사들고 온 제품들 중에서 다이소에서 새로 출시된 것 같은 브러쉬 4개가 있더라고요. 4개를 같이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이것만으로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새로 나온 브러쉬 4종 리뷰를 한번 해보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제가 다이소 하울로 따로 가져오려고 해요. 오늘 아이메이크업도 요 브러쉬들만 사용해서 해봤거든요. 어떤 제품이 제 추천템인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보여드릴 브러쉬는 요 베이스 아이섀도우 브러쉬. 얘는 1,500원인데 와, 얘가 진짜 물건이에요. 사실 이렇게 몸만 만져봤을 때 부드럽긴 하지만 뭐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가로 길이도 있는 편이고 세워서 보시면 숱도 적당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깔아줄 때 부들부들하면서도 발색이 진짜 잘 되는 거예요. 베이스를 깔아줄 때 깜짝 놀랐어요. 섀도우를 발색할 때도 굉장히 균일하게 잘 발리는 느낌? 그리고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색감을 넣어줄 때도 너무 좋고 좀 단점을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웠어요. 진짜 추천! 좋은데? 좋은데요? 사이즈가 너무 크지도 않아서 눈 밑에까지 살짝 쓸어주기 좋아요. 딱 이렇게. 전 이번에 갔을 때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이게 뭐가 부드러워서 딱 섀도우를 발색할 때도 적당한 양만 딱 긁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봤어요. 다음 이 컨투어 브러쉬는 숱이 되게 없잖아요. 그래서 전 사실 이렇게 디자인만 보고 뭔가 모도 좀 거칠고 별로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좀 얇고 숱이 없어서 그런지 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콧대에 사용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그 부분에 정확하게 발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콧대에 사용해줄 때는 오히려 저는 이 브러쉬가 더 좋았어요. 모 질도 전혀 나쁘지 않아요. 까칠까칠 거린다는 느낌도 없고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묻어나는 편입니다.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이게 숱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원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발색이 잘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요 포인트 아이섀도우 브러쉬. 이거는 가격이 1,000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에뛰드하우스 브러쉬보다 다이소 브러쉬가 조금 더 크기가 크죠. 요 두 제품만 놓고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소 브러쉬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모 질도 더 부드럽고 크기도 살짝 더 커서 사용할 때 더 좋더라고요. 브러쉬도 사용할 때 거칠거칠다라는 느낌 없이 되게 이렇게 부들부들하면서도 원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발색이 잘 돼서 너무 좋았고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섀도우를 발색할 때 밀착도 굉장히 잘 되는 느낌? 그래서 여기 눈두덩이 앞이나 뒤에 음영을 주기에도 좋고 언더 삼각존 부분을 채워줄 때도 정말 유용하게 잘 쓰일 것 같은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 제품도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만질 때 느낌은 그 좋았던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 질이랑 좀 비슷해요. 이걸로는 이렇게 살짝 딥한 섀도우로 음영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부분에 음영 넣기 사이즈는 딱 좋네요. 이것도 굉장히 무난한 그런 브러쉬예요. 언더에도 살짝. 사이즈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거 뭔가 이런 브러쉬 핸들도 그렇고 디자인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나머지 브러쉬들에 비하면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왜냐면은 약간 인조 모여서 그런 느낌도 있는데 눈두덩이에 섀도우를 이렇게 얹어줄 때 그 밀착력 있게 발리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좀 겉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발색이 안 되는 것까진 아니지만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약간 좀 브러쉬랑 섀도우랑 좀 따로 논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추천드리기 애매한 그런 제품입니다. 비브라운 포스트를 한번 발라볼게요. 발색이 잘 되는 건가? 된다. 뭐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되게 무난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를 해보시면 발색이 괜찮게 나왔죠. 이렇게 다이소 브러쉬들만 사용해서 오늘 아이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저 네 가지 브러쉬 중에서 가장 베스트였던 제품은 바로 이 제품. 베이스 아이섀도우 브러쉬 이 제품이 브러쉬의 질도 좋았고 크기도 좋았고 사용할 때 그 사용감도 굉장히 좋았어요. 섀도우도 발색이 좀 잘 되고 이 제품은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나머지 제품 중에서 요 두 가지 포인트 아이섀도우 브러쉬, 컨투어 브러쉬는 가격을 보지 않고 진로만 보면은 그냥 무난하면서 괜찮은 제품이고요. 저렴한 가격까지 생각을 같이 해본다면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네,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구매해본 요 다이소 브러쉬 4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처음 몇 번 사용할 때 좋은 제품들도 브러쉬를 한번 빨아주고 나면은 뭐가 급격하게 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사용할 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빨고 나니까 갑자기 브러쉬가 다 벌어지고 난리가 나서 그 뒤로 못 쓰고 그냥 버렸던 브러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 브러쉬를 빤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까지 영상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구입해본 요 다이소 브러쉬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웃음) 컨투어 브러쉬는 한번 세척을 하고 나니까 약간 뭐가 벌어짐이 확실히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컨투어 브러쉬들이 대부분 세척을 하면 이렇게 뭐가 벌어지긴 하더라고요.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랑 베이스 브러쉬 요 두 가지는 둘 다 세척을 하고 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좋았어요. 보시기에도 뭐가 벌어짐이 없죠. 마지막으로 요 브러쉬는 인조모답게 마찬가지로 변형된 부분이 없었어요.